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조형아트 서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조형아트 서울은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으며 올해 8번째입니다. 기간은 5월 25일부터 28일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도슨트 협회 소속으로 8번가 갤러리에서 이틀 동안 도슨트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전시를 둘러볼 수 없어 자료 수집을 하느라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다 지방에 계시거나 조형 아트쇼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시를 둘러보실까요? 조형 아트 서울은 새로운 꿈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였는데요. 대형 조각의 특별전, 6인 6색, 33인 조각전과 같이 조형 예술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캐나다, 타이완 등 국내외 96개의 화랑이 참여하였고 800여 명의 작가에 3,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조형아트쇼는 다양한 조형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참여하는 모든 갤러리는 조각 작품 하나 이상을 전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형 작품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눈길을 끄는 부스는 33인 조각전이었는데요. 홍익대학교와 이화여대 등 14곳 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특별전입니다.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신선한 작품들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가격대는 평균 130만원 정도였습니다. 신진 작가들을 응원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조각 작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 욕으로 활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작년 조형 아트페어 때도 모 갤러리에서 일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 미술품 가격이 더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3년 부동산 시장 하락세, 주식 시장 고전, 금리 인상에 의한 경기 위축 등 2023년 시장 경제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므로 타겟팅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미술품 가격이라 하면 그 가치를 책정하기가 어렵고 어렴풋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전시를 조사해보니 신진 작가의 10호 회화가 30만원부터 시작하였으며 조각 작품은 10만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참가한 써니 갤러리 토론토는 이번 조형 아트페어에 처음 참가하였는데요. 캐나다에서 활동하시는 장현택 작가의 작품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인 돌을 선별한 점과 추상적이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조형성이 돋보였습니다. 50여 년 돌을 깎는 작업에 몰두해온 장현택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혜의 2022년장 이데아는 서소문 성지의 역사박물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어 반갑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작품이라 눈길이 오래 갔습니다. 잠깐! 멈춰서라는 경고 표지판처럼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작품은
찢어진 캔버스 틈으로 비집고 나온 손가락과 훔쳐보는 눈 때문에 기분이 이상하고 야릇합니다. 다음은 제가 도슨트를 맡았던 8번가 갤러리는 5명의 작가가 단절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2022년 12월부터 준비해온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동양화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와의 소통을 상징적으로 풀어간 안미선. 벽에서도 피어나는 생명과 내 안의 성찰을 따스한 시선으로 간주하는 김영신. 원상호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삶을 구조적인 네모도형으로 표현하여 삶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각플레이, 불규칙한 블럭을 선보였습니다. 임호응은 단절과 소통도 결국은 0과 1 사이의 무한한 이어짐처럼 우리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철학으로 연결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선택적 고립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얻게 되는 평온함과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 없는 온전한 나의 마음을 모란으로 표현한 오길석. 결국 삶에 대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고자 한 주제를 5인 작가가 모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 신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아트 서울에 처음 참가하는 타이완 갤러리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타이완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갤러리 케이프스 아트 센터는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1983년에 오픈하였으며 홍창포호의 작품을 대표 작품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홍창포호는 1964년 타이완 마유리에서 태어났으며 처음에는 스무카를 그렸습니다. 그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1997년 국가문예재단에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금마장 최우상을 수상한 타이완의 유명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점만 선보였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풍경화로 따스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그림은 비단에 채색해가는 동양화 젤라틴 작업인데요. 6겹의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마른 후 덧칠하는 기법으로 매우 섬세하며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아 타이완에서 완성되고 전시한 작품들은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풍성한 벼의 물결 위 하늘을 표현한 부분은 스무카를 그렸던 그의 감각적인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정말 논밭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회화입니다. 작품 가격은 10호가 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12호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작가의 그림은 저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신 전시기획자 제임스, 니슬전 분과 장윤정 통역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갤러리 케이프스 아트 센터의 협업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한 점 샀는데요. 언박싱은 쇼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형 아트 서울 2023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전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